키움 모닝노트입니다. 자,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죠. 서상경 팀장 모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좋은 멘트를 날렸는데 잘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 월스트리트저널이었네요. 6월에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그거는 그냥 자기들의 의견이겠죠? 시장의 의견이죠. 시장의 의견. 네. 내가 볼 때는 저기 그 담당 기자의 바람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게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어제 우리 휴장했을 때도 미국 증시는 계속 올랐고요. 오늘도 좀 올랐고 보면 계속 올랐습니다. 이게 일간으로 보면 이때부터 올랐죠. 화요일 날부터. 네. 근데 사람들은 화요일 날 그 파월 의장의 발언에 주목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때 중국 상무부 쪽에서 협상 의지를 시사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또한 그런 영향들을 주면서 더 상승폭이 좀 확대했고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휴장이었을 때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 왜 상승을 했냐면 베이지북 베이지북에서 발표가 됐는데 뭐가 발표가 됐냐면 미국 경기가 지난번 발표보다도 더 개선되고 있다. 그러니까 ADP 민간 고용 보고서를 보면 민간 고용 자체가 원래 27만 건에서 22만 7천 건으로 완전히 급감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고용이 망가졌구나. 아 그러면서 시장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어서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이런 내용들도 그쪽에 포커스를 맞췄지만 사실은 뭐 그 만약 그렇게 돼버리면 경기 침체죠. 그러면서 시장이 망가질 수 있었는데. 오히려 베이지북 발표 이후에 상승폭 좀 더 확대합니다. 네. 어제 상승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상승했던 것도 보면 장 초반에 이거를 좀 더 좀 줄이면 장 초반에 마이너스로 떠지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동안 이제 상승에 따른 뭐 사실은 욕구도 좀 있었고 그 멕시코하고도 좀 뭐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도 그 다음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3,250억 달러에 대한 관세 발효 언급도 했었고 그러면서 하다가 점차 이제 상승폭을 다시 확대합니다. 이 상승폭을 확대했던 요인은 뭐였냐면 그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라든지 일부가 물론 이제 좀 온건한 내용들 언급을 하긴 했지만 경기에 대한 자신감들을 좀 표명을 했던 점도 특징이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나왔던 것들도 상승 좀 했었고 여기가 이제 그 관련된 거 멕시코 관련된 내용들 이게 좀 반등을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부분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연준 위원들이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파월 연준 의장이 그날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그 뭐 자기가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근데 그날 또 다른 얘기도 했었어요.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연준 이게 만약에 미국 경계가 리세션이 왔을 경우 경기 침체가 왔을 경우를 앞두고 연준은 최상의 상태로 그걸 맞이해야 된다. 그러니까 금리도 어느 정도 정상화돼 있는 과정 그다음에 유동성도 어느 정도 가져온 상황에서 리세션을 맞아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미국 경기 자체가 침체가 안 돼 있는데 금리 인하를 섣불리 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어제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언급을 했냐면 미국 경기는 좋다. 근데 무역 분쟁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어서 전망치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렇지만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수익률 곡선이 역전이 됐다. 그것 때문에 우리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경기 침체로 가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지만 그거는 하나의 그냥 방편일 뿐이지 이것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건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뭐 뭔가 모멘텀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가 격화되면서 그 기업들의 실적들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려면 뭔가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을 뭘로 찾았냐면 연준의 금리 인하 이걸로 찾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연준의 발언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라든지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의 발언이라든지 대부분의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은 뭐냐면 if예요. 미국 경기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금리를 하겠다. 그건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if 그 부분을 빼버리고 금리 인하에 초점을 맞춰서 시장은 거의 반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국채 금리가 급락을 해버리고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었는데 어제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일부 투자은행들의 임원들이 모여서 무슨 내용을 언급을 했냐면 야 이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에 너무 과민하게 금리 인하를 반영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언급을 해버립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일정 정도 좀 두려워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6월 달에 덜 비둘기적인 내용이 나와버리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죠. 거기에 대한 하나의 발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22 통화정책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22 통화정책 회의에서 그 22는 2020년도까지 상반기까지 금리를 동결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드라기 총재가 그 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필요하면. 그죠? 필요하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근데 시장에서는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아, 드라기 총재가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필요하면 금리 인하를 하겠는데 우리는 유로존의 성장률, 올해 성장률을 1.1%에서 1.2%로 상향 조정해버립니다.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해석된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 이거 22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비둘기적이다 라는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로화가 어제 강세를 좀 보였던 이유는 그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뭐냐면 시장이 우리 그 흔히 말해서 테마주들 막 그 아무 이득도 없는 종목들 막 사놓고서는 우리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한가를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아 세력들이 이거를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한가를 만들어놨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장세가 돼버렸던 거죠. 지금 현재는. 그래서 지금은 한 발 물러서서 지금 국채금리가 왜 떨어지고 왜 올라가는지 그 다음에 왜 유로화가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자기 포지션을 일단은 생각하지 말고 한 발 물러서서 시장을 정확하게 보는 그 흐름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FOMC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어제 그러면 뭐 나쁜 것만 나올 수 있냐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3,25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 부과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있었죠. 전제 조건이 뭐냐면 G20 정상회담에서 내가 시진핑과 만나는데 여기서 합의가 안 되면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려했던 거는 뭐냐면 아 정상회담이 없을 거라는 것 때문에 대화가 중단될 것이라는 점 때문에 시장 지난 5월 달에 좀 많이 빠졌었다라면 아 이거 시진핑은 아니 트럼프는 시진핑과 만나겠다는 걸 시사했다는 거잖아요. 빨리 해서 가면 만나는 건 중요한데 만나가지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또 여기 그 조건을 내보면 또 꽉. 근데 지금은 그 지난 12월 달 그 나왔던 내용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G20 정상회담에서 뭐 다들 극단적으로 가다가 거기서 90일간 휴전을 했잖아요.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그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에 섞인 전망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회담 자체가 아예 없다라면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회담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물론 거기에다가 이번 주 주말에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담에서 문우신 재무장관하고 이강 인민은행 총재하고 만남을 가지는데 거기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무역 분쟁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 되어가는 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 정책에 관련돼서 너무 과민하게 반응을 했다는 점은 일단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도로 해서는 일단 되돌림 현상이 좀 나타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쉬었지만 중국 심천지수 빠지고 대만 빠지고 대부분의 IT 업종들이 급락을 했어요. 차익실현 욕구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빠졌던 거였거든요.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빠졌는데 만약에 우리 시장이 어제 열렸으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좀 문제가 좀 있었겠죠. 그걸 감안해서 오늘은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일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일 그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에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지금 그 질문이 하나 올라왔었는데 한 20초만 국제 유가는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제 유가는 지금 현재 50불 초반대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음 주에 오PEC 원유시장 보고서가 좀 발표가 있어요. 거기다 오PEC 회담이 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을 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PEC 그 국제 유가가 빠졌던 요인이 멕시코 관세 부과 때문에 그랬어요. 왜 멕시코 관세 부과 때문에 그랬냐면 미국에서 멕시코로 약 한 하루에 100만 배럴 정도의 가솔린이 판매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멕시코에서 미국 쪽으로 약 하루에 60에서 70만 배럴 정도의 원유가 수출이 되고 이게 만약에 관세 부과가 되면 원유가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가솔린 그 보복 관세가 나오면 가솔린 수요가 감소하고 이래서 국제 유가가 급락을 했던 거였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정 정도 완화되는 지역으로 챙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그 멕시코 관세 부과 이슈가 재차 부각이 되는 지여부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좀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